빼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아, 병님도 안녕하세요. 아침 대바람입니다. 지금 진짜 9시 17분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크리에이터 생활하면서 낮밤이 좀 바뀌어가지고 죽겠습니다. 몸이 좀 쑤시는 것 같아요. 오늘 뭐 모시는가요? 성페이가 준비한 게 뭔지 지금 바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유! 아유! 오픈 드라이브! 오늘 준비된 물고기는 바로! 주말입니다. 할인으로 시켰는데 어젯밤에 왔거든요. 늦은 시간에 제가 소리 지르면서 촬영을 못했잖아요. 아이스팩 솔차에 넣어서 옛날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간 용봉탕에 들어가는 식재료지 않습니까? 장수의 상징, 성공의 상징. 용봉탕의 용자가 이제 자라라는 뜻인데 잉어도 용이라고 친다네요. 잉어나 자라를 용, 닭봉, 용봉탕. 오늘 이 익은 가지고 여러분이니까 보양식 용봉탕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질 바로 끼요. 여러분, 이 잉어 인터넷 주문했고요. 마리당 3kg고 한 마리 39,000원을 팔고 있었어요. 호수가 막 그런 데 가면은 붉은색, 하얀색 잉어들이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간상용. 이것이 바로 진짜 식용 용. 민물고기들은 생김새가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수염을 달고 살아요. 얘는 좀 특이하게 눈이 황금색이에요. 비늘이 동전 500원짜리 크기예요. 세계 어디서도 잘 산다고 합니다. 일본, 중국, 유럽, 막 러시아 이런 데까지도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해요. 잉어는 장수의 상징이잖아요. 비공식 기록으로는 일본의 그 비단 잉어가 226년까지 살았답니다. 그래! 잉어 손질 바로 키? 비늘 칠 때 있잖아요. 칼 뒷날로 해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치더라고. 와, 이렇게. 손으로 그냥 탁 뜯어. 아, 병현도 이거 비늘 다 못 쳤습니다. 와, 너무 빡세가지고 마가리부터 떼볼게요. 와, 너무 세다. 아, 미쳤다. 겁나 세다, 이거. 잉어 마카롱! 핫토브 잉어! 이런 이상한 노란 기름이 껴있어요. 오, 왜 다른 거 같죠? 다른 생선들이랑? 오, 뭐죠, 이거? 으아! 우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생겼어? 원래 이런가? 것 같은데 보면 심각한 패드립 그것처럼 생겼네요. 그리고 이 잉어 쓸개 있잖아요. 잘못 터뜨리면 큰일 난답니다. 독성이 있어가지고 먹으면 막 열나고 막 배 아프고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여기 피 좀 터쳐가지고요. 닦아가지고 올게요. 코 바로 떠볼게요. 꼬리부터 떼버릴게요. 와우. 밑에 찌느러미 위로 칼을 넣어가지고 쑥. 그리고 이거 살이 좀 붉은색인데요? 그 옛날에 어린 참치 했을 때 있죠? 그 정도로 부드럽네. 와, 이쪽 뼈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탁탁. 여기가 굉장히 두꺼워요. 빼빼빼빼 삐리빠빠 빼빼빼빼빼. 밑에도 똑같이 해줄게요. 여기를 끊을 수 있을지가 지금 의문입니다. 와, 세다. 어, 이거 위험합니다. 이렇게 저쪽 뼈가 센 애들 있죠? 뒤집어가지고요. 잡고, 둘, 셋. 말 잘 들어. 찔러. 빼 제거 알려. 내장막 좀 제거해 주겠습니다. 끊어버릴게요, 여기. 이 뱃살 부분 있잖아요. 기름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누래요. 제가 용봉탕 하는 걸 봤을 때 그냥 토막을 내더라고요. 씻어가지고 닭이랑 같이 더. 토막을 좀 내가지고 씻어줄게요. 토막. 나 토마토마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성패가. 옛날 아이스크림 이름 대고. 뭔 옛날 아이스크림이야. 빙구인들 얘 좀 보세요. 자꾸 옛날 사람이래요, 저보고. 우리 Z세대들은 그런 거 몰라. Z 같은 소리 한다. 좀 씻어줄게요. 빙구인들 용봉탕 재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삼계탕 속재료. 우리 땅 토종탕. 잉어 먹은 토종탕. 아, 넣어볼게요, 이렇게. 닭토. 한기토. 한기토. 토기토. 잉어토. 와, 구워주는 동안 마늘 좀 사올게요. 한 50분 봐줄게요. 비긴들. 마늘 사러 가면서 뭔가 기분이 찜찜해가지고 레시피를 봤거든요? 아니, 그 연계 고운 국물에다가 잉어를 넣는 거라네? 나는 푹 고운 줄 알았지. 그래서 그거 빼줬습니다. 다섯! 진짜로 해봐. 한 50분 봐줄게요. 머리 안 감아줘. 저. 빙구인들 저 수라식
것 같아요. 햄버거 시켜. 빙고인들 저 피곤해 죽겠습니다. 저는 올빼미 스타일인 갑니다. 오. 거의 다 끓었거든요? 이제 잉어를 넣어가지고 좀 더 익혀볼게요. 아이, 맛있겠네. 조금만 더 익혀가지고 5분만 더 봐줄게요. 나 어지러워. 나. 아니, 안 돼. 내가 놓아. 아파! 야, 너무 좋다 이거야. 요렇고로 딱 안에 있는 잉어살 해가지고 배추 조카 넣고 잉어 연봉탕 알성 촤 이렇게 잉어 넣은 연봉탕이 알성이 됐습니다. 이 우박근 삼도박근 등도박근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잉어 연봉탕 한번 최대로 초자박이 참여할 또 연봉탕과 함께 할 수도 바로 장수 오미자주입니다. 색깔 너무 이쁘죠? 오늘 아주 장수 세트네 아주 그냥. 10년은 더 살겠네. 10년 더 사는 것보다 키가 10cm 더 컸으면 좋겠어. Impossible? No! 오미자주 오픈. 어쨌든 건강해요. 부르자. 16.5도인데? 되게 세네? 아침 대파람부터 이거 먹으면 엄마 아빠도 못 알아봐요. 국물부터 한번 체크해볼게요. 아, 소금간 하면 괜히 뭔가 기분이 상해버릴 것 같은 느낌이. 그래도 소금 더! 진짜 맛있다. 이런 거 먹을 땐 제가 항상 뭐부터 먹습니까? 닭버텀! 오늘 기분 좋은 날이야! 소금 그냥 풀어가 줘봐! 아, 너무 맛있다! 야! 또 닭먹방하네, 또 닭먹방해. 요 잉어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도 거의 뭐 닭살이야, 닭살. 이거 봐봐, 이거 봐. 비린내가 다 잡혔을지 찍어 가져오고 민물고기에 특유의 흙내가 있거든요? 그 수돗물 향 같으면서도 나무 향 같으면서도 슬슬쩍 올라오는 그 흙내가 있어요. 용봉탕의 맛을 막 해치진 않고 이것 때문에 특이하다 이 정도? 그냥 소금 찍어 먹으니까 향이 확 올라오고 그래서 간장이나 초고추장 같은 거 찍어 먹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지금 초고추장이 없더라고요. 아빠 전수 시켜먹고 남은 갈릭 디핑 소스 찍어 먹을게요. 찍어 가져오고 얘네! 오! 굉장히 상큼합니다. 이거 16.5도라 했는데 그 정도까지 세지 않아요. 달달해서 그런가 봐. 역시. 우리 이제 불닭 소스가 거의 고추장이잖아요. 솔천이 뿌루뿌루 파르일! 그냥 소스 찍어 먹으면 향이 확 사라져. 굉장히 부드럽게 익혀진 삼치 느낌. 근데 살이 엄청 많아요. 가성비가 더 죽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단백질 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소고기보다 더 많대. 39,000원짜리 이거 한 마리랑 닭가 한 마리 얼마 줬어? 삼계탕째로 얼마 줬어? 5,980원. 그거 왜 이렇게 비싸? 아휴, 거의 5만 원 돈이잖아요? 저거 대여섯 명이서 먹을 수 있어. 인당 용봉탕 왔다가 많은 애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 지땐장! 껍질 같이 먹으면 콜라겐을 씹는 것 마냥 좋긴 한데 흙내가 조금 더 나거든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가지고 연봉탕 먹게 해주신 우리 핑구님들을 피하여! 오! 한국 음식에는 된장이 최고지! 저 방금 국물 흘렸어요. 이렇게 흘렸어요. 아! 이렇게 잉어랑 터정 딱 사가지고 잉어는 수박살이 올라가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입니다. 나 장수해 오래 살 거야. 나 유튜브 100년 해먹을 거니까 걱정 아들들 말이야. 그냥 여러분들 2세 3세까지 볼 수 있을 거야. 내 장수의 비결이 뭔지 알아? 바로 이 소리야. 잉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리는 게 없대요. 잉어 비늘이 종양을 치료하는 데 쓰인답니다. 잉어 이빨 있죠, 이빨. 가루를 내가지고 술이랑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신장질환에 도움을 준답니다. 나 귀 안에 뭐 놔가지고 여기 비늘 집어넣으면 되나? 내일 낱낱 보자고. 이거 옆에 끼듯이 집어넣어볼게요. 음악 들리다 보네. 일단 몸에 좋다니까 좀 한 번씩 치크려서 드셔보셔. 독립보감에도 다 뜨잖아. 음말이 39,000원밖에 안 하잖아. 어머니 아버지 좀 해드려. 자, 이제 솔찬이 맛있게 끓여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름에 잉어 사가지고 요번 탄 한번 취크려보시라고요.